외교 무대 첫 선보인 대선 후보들.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각각 한국에 온 미국 상원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확연히 다른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어제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카스라 테프트 협약을 통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이고, 결국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그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이 되면서 사실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실들은 있는 것이죠. 우리 상원 의원께서 이런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인지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Thank you. Well, thank you. 네, 미국의 최연소 상원 의원을 만난 이재명 후보가 한일 병합 그리고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선 역사관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동 의원께서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처음 이 뉴스를 보고 조금 놀라고 좀 당황도 했습니다. 아,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여당의 그 대선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의 뭐 왕세자 후보가 아닌 거죠. 지금 조선 얘기까지 끌어내가지고 굳이 저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저게 기본적인 이재명 후보의 역사관인 것 같아요. 해방 전후사 인식을 틀로 한 약간 반미적이고 반일적인 감정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 해방 이후에 친일파와 미 군정 또는 미 점령군이 협력해서 지배 세력을 유지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전에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죽창과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선거 구도가 그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한번 반일로 가보자, 한일전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유혹을 가질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그런 차원에서인지 모르지만 김원웅 광복회장도 가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놀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역대 진보 정권을 쭉 그 분석을 해왔어요. 예를 들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번도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딱 한 번 아들 준용 씨 그 파슨스 디자인 스쿨 졸업할 때 한 번 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 미국 측 분석으로 보니까 성남시장 할 때 한 번, 그리고 경기지사 할 때 한 번 공적으로 그 미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 미국이 왜 이재명 후보에게 그 관심을 갖냐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면은 한미 간에 어떤 그 시행착오를 좀 줄여보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상원의원도 오고 국무부 관계자도 오고 또 앞서서 뉴욕타임스 미국을 대표하는 언론의 편집국장도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저 후보가 어떤 분인가, 그렇다면 집권했을 때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를 쭉 그 흐름을 보고 있는데, 하나만 더 이제 덧붙이면은 미국에서는 별로 놀라지도 않고 또 그렇게 크게 걱정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에서 한미 관계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뭐 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 데다가 또 하나는 미국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최근에는 지난 11월 2일 날 문화일보 그 여론조사 나온 적도 있지만 대체로 보기 제가 구체적인 여론조사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국가별 호감도로 볼 때 우리 국민이 미국을 압도적으로 선호합니다. 그에 비하면은 중국, 일본, 북한 선호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 대해서 한국민이 이렇게 열렬하게 지지하는 상황에서는 누가 집권을 해도 그렇게 한미 관계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저런 역사 인식, 미국에 대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인식을 보였기 때문에 양국 정부 간의 관계가 아주 순탄치는 않겠구나, 그런 인식을 갖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 반미적 반일적 감정이라고 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반미적 반일적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예. 역사적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예. 이거 신동아의 보도에 보면요. 이 조합, 이 밀약이라고 그러죠. 1905년 7월 29일 날 이런 밀약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이 러일 전쟁의 논리적 귀결이라는 일본의 의견을 미국이 인정했다. 그 내용이에요.
그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많이 도와줘서 우리가 발전도 했고 예. 미국과 안보동맹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고 이 조지아의 의원이거든요, 이 상원 의원이. 조지아의 예. 이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 그 소녀상을 조지아에 만드는데 함께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역사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 부분까지 알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반일적, 반미적 감정이라고 말씀하니 저는 도저히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반일, 반인, 반미 감정이 아니고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얘기한 거고 그 부분을 예. 지적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저 자리에서 예, 이들 의원님. 두 분이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은 저 오소프 상원의원. 돌아가서 바로 그 저기 SNS에서 글을 올렸죠. 한미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동맹으로서 같이 협력하는 것이다. 저 이재명 후보의 그 저런 발언에 대한 그 문제 의식을 그 지적한 거라고 또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래서 그 글을 썼다고 얘기했고 또 한 분 당황한 분은 누구냐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대외 정책 캠프가 원래 이제 이종석, 정세현, 문정인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하다가 네. 이재명 후보 생각에서는 조금 그 중도적이고 이런 분을 저 한번 모시자 해서 이제 위성락 대사를 모셔가지고 평화 그 저기 번영 이쪽은 이제 이종석 그 전 통일부 장관이 주도하는 기존의 그 문재인 정권과 같이 궤를 하는 분들이 주도하고 또 하나 이제 실용 외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위성락 대사가 주도하는 두 개의 그 저 위원회가 있는데 어제 저 자리에서 위성락 그 대사의 표정이 굉장히 조금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실용 외교일까요? 1905년에 가스라 데프트 조약이 분명히 있었죠. 당시에 대한제국이 망한 게 가스라 데프트 조약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 조선 말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사실상 그 저기 고종 그 이 왕조는 그 지배력을 상실하고 대외 그 정책에서도 완전히 그 저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예. 당시 백성은 무기력했고 그런 게 모여가지고 결국 그 나라가 망하는 수모를 당하고 아픔을 당한 거지 가스라 데프트 조약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할이 됐다. 이거는 너무 저기 도약 그 너무 그 상상력에 도약을 많이 하는 거죠. 아니 이조원님이 예. 지금 도약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이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했다는 얘기고요. 조선이 망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이 조약의 내용은 미국이 일본의 우리 지배권을 인정한 조약이었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너무 확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다른 얘기까지 다 들어왔는데 그 얘기만 한 거예요. 뒷부분에서. 그리고 앞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했고 한미 동맹은 영원히 갈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도 인정을 하고서 얘기를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서 너무 확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원래 의미하고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미 간의 우호 협력을 위해서 그 내방한 미국 상원의원에게 그런 과거 역사를 거론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그 협력을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집권 여당 대선 후보가 처음 만나는 혈맹국 의원에게조차 네 탓을 시전할 것이라고는 미처 상상하지조차 못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간질을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가스라 테프트 발언은 한미관계의 거대한 성과 이면에 작은 그늘로서 아주 짧게 언급한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는데 그럼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밀약에 각서인데 한국과 필리핀에 대한 식민 지배 내용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약이 아니에요. 조약이라고 하면 트리티인데 이 트리티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정부 의회 뭐 다 비준 절차 받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메모거든요. 가스라라고 하는 사람과 테프트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물론 그 고위직에 있었지만 하나의 메모에 불과하고 제가 가스라 테프트 이 각서를 읽어봤거든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것은 퍼스널 오피니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테프트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나는 어떠한 공식적인 권한이 없다. 제가 읽어보니까 No authority to give assurance of this. 그래서 이런 내용은 테프트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개인적인 생각이 국가 간의 뭐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권한도 나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다음에 이게 밝혀진 게 처음에 이런 각서가 체결된 건 1905년인데 이게 그때부터 이렇게 공표가 된 게 아니고 1924년에 어떤 역사학자가 이 부분을 발표해가지고 아 이런 내용이 물밑에 있었을 것이다. 이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인 외교 문서가 아닌 것들을 그 첫 번째 만난 그 상원 의원한테 이야기한 것은 제가 봤을 땐 조금 무례한 그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가스라 테프트 미래학의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오후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종전선언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동안 북한 위협을 방치하고 우리의 안보 태세만 약화하는 조치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치적인 선언인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에 정전관리체제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가 쉽고 국제사회나 우리 남한에 잘못된 이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재인 정부의 삼불 정책이라는 것은 중국과 맺은 어떤 협정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그냥 입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드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그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어적인 부분인데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남북관계를 주종관계다, 주인과 부하의 관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사드도 주권 차원에서 더 배치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요. 결국 문재인 정부가 180도로 달라진 다른 외교 노선을 천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도 의원님 네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정책이라는 거는 그 디테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예. 아,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 특히 그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했던 분들이 보기에는 아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은 우리의 대외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는 나가겠구나. 아 그런 거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그 한미 관계. 아, 한미 관계는 이미 그 군사 동맹, 상호 방위 조약이 있죠. 그다음에 경제 동맹, 한미 FTA가 있죠. 이걸 넘어서 가치 동맹,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아, 이거를 공유하는 그 관계가 됐고 그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제 국제 사회에서 협력하는 단계로 가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아, 윤석열 후보가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을 볼 때 한국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한일 더 나아가서 한미일 3국 협력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와 함께 한일 관계도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 얘기하면서 좀 더 발전 지향적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국익에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너무 그 중국에 대해서 저자세가 아니었나 뭐 북한 문제 때문에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드 문제는 주권 문제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우리의 주권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부분은 확실히 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뭐 핵무장한다 이거는 너무 좀 많이 나가는 걸로 보고 어느 정도 그 선을 그었고 그 대신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그 문제의 그 해결 기미가 보이면 뭐 경제협력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집권했을 때 우리 그 대외 정책이 대체로 올바른 방향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여기에 디테일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떻게 그럼 그 방향을 현실화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올바른 방향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얘기는 이도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일 관계를 두고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후보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일 간에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대일관계가 과연 존재하냐라고 할 정도로 대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이 대일 외교가 한일관계가 거의 지금 망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원인과 결과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의 일본은 과거 오부치 선언이 나올 때 일본이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에게 과거사 문제 해결과 위안부 문제 사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역사적인 DJ 업적을 언급했다라고 윤 후보를 향해 쏘아붙였는데 최 교수님, 네. 일단 두 후보가 미국, 북한에 이어서 일본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르다. 저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첫째 이제 남북 관계가 주종 관계란 말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남북 관계 어떻게 주종 관계입니까? 우리가 북한을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력도 많이 증강을 하고 있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거기에 같이 뭐 협력하러 이럴 수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주종 관계가 아니라 북한과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는 관계이고 그러나 군사적으로 대치 관계에서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한일과 미국과의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했던 안보 동맹이라는 것은 혈맹 관계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도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기조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한일 관계 문제는 지금 이제 한일 관계가 안 좋은 부분을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원인이 이제 정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정부가 더 노력하고 그런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만 지금의 한일 문제가 이렇게 꼬이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사 문제고 위안부 문제예요. 법원에서 판결 나왔는데 지금 강제노동 가신 분들 배상하라고 판결 나오는데 일본이 안 하고 있고 또 그 위안부 문제도 제대로 사고 안 해가지고 논란이 돼서 그것 때문에 결국 일본이 보복 차원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일본은 지금 현재 정권들 그 정권들 아베 정권부터 시작해서 그 정권들은 이 극우 세력들의 등을 업고 그 사람들을 등에 업고서 본인들의 정권을 계속 유지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극렬하게 한일 관계를 냉각 속으로 빠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법원의 판결 때문에 배상을 받아야 되는 우리 그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그럼 한일 정부가 함께 나서 좀 배상할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해보자. 안 받아요. 대화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가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건 분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사는 문제,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덮고 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 문제가 함께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두 사람의 인식차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예. 얘기한 그 현재 일본은 오부치의 일본이 아니다라는 얘기에 저는 그 동감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그 한국 특히 그 여권은 김대중의 그 한국과 김대중의 여권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김대중 대통령은 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인식하고 또 이렇게 실천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다 그 일본의 그 천황을 왕이라고 부르죠.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천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왜 왕이라고 부르냐? 천황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과거는 과거가 있지만 미래도 보자 그래서 그 김대중 그 정부 시절에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지식인 심지어는 청년 간의 교류도 굉장히 확대했습니다. 김대중 선생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서 그 우리 저 독립운동의 그 영웅인 김구 선생도 한일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는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우리가 우리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옳은 방향이겠습니까? 그건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발언 내용 말고도 형식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이 올린 글인데 왕과 대통령 이런 제목으로 해서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은 이재명 후보가 미국 대표단을 만났을 때 양쪽에 나란히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윤석열 후보가 글쎄요 이걸 상석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운데 앉고 양쪽 인사들이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인사들도 잇따라 비판적인 글을 올렸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봤을 때 의전상 큰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는 박진 의원이 배석을 했다라고 해요. 박진 의원이 외시 출신에다가 청와대에서 통역도 하고 또 청와대 비서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외교 의전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저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잡아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과 관련해서 미측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외교상 결례가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은 미측에서 약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미측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자리 배치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측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주 앉은 상태에서 면전에서 테프트 가스라 그 메모랜덤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조금 비껴 앉은 상태에서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에 대해서 미측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줘가지고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외교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뭐 자리 가지고 뭐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외교부에 예. 오래 출입했기 때문에 의전적으로 조금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는 명백하게 그 윤석열 후보가 하는 게 맞아요. 상원 의원은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분이지만 지금 그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온 특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차관보는 우리로 치면은 그 국장이에요. 말하자면은 뭐 미주 국장이면 국장. 그런 분을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여든 야든 같은 반열에 놓고 그 앉을 수는 없는 거죠. 상석에 앉아서 예방을 받는 겁니다. 면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당연한 거고 다만 이재명 후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뭐 예우해준다고 해서 잘못은 아닐까요? 예. 윤석열 후보에 문제가 있다면 테이블이 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앉은 분들이 좀 더 불편해 보이는 그런 문제는 있는 겁니다. 두 분이 윤석열 후보 편을 드시니까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 그 얘기예요. 지금 이도훈이 마지막에 했던 얘기. 정익진 변호사까지 저게 뭐 상석이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대화의 장면을 보면 실무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과 그냥 뭔가 좀 얘기하는 장면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저런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석의 문제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테이블 배치라든지 앉아서 어떤 하는 행동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물론 뭐 얘기하셨겠죠 저기서도 그러나 저런 모습이 어찌 뭐 한편으로는 너무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앉혀놓고 테이블에서 쓰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국민들을 설득할 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외교 무대의 첫 선을 보인 여야 대선 후보들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소식입니다. 세 번째 안내 계속 만나보시죠.